제가 다시 잠깐 반복하지만, 우리들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네, 은혜로 받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는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다. 구원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우리는 살았을 때 비로소 뭔가를 할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죽었는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살려주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걸 수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은혜야.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죽은 너희가 뭐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다. 거래가를 할수 있어 없어? 거래 같은 것은 죽은 사람하고 무슨 거래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래가 아니라 결국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히셨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얻었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거래가 아닙니다. 아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계약입니다. 계약. 거래, 계약.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은 뭘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을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래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네,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이런 것이 다 알고 보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 그러니까 계약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죠. 네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줄 테니까 너는 이걸 다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열 가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령 맞을까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뭐예요? 죽임. 너 죽을 줄 알아라. 그게 십계명입니까? 십계명 보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두 돌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뭐라고 불렀게 성경은? 모세는? 예? 네? 예,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신명기 9장. 그때 내가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십계명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이에요? 네. 십계명을 보면요, 참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니,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유치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9월 1일 날, 우리가, 232기 뉴스타트를 시작한다. 아, 전국 각지에서 미국에서 뭐 호주에서 다 오셨다. 그래서 이 상구 박사가 나왔다. 상구 박사가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실 동안에 꼭 지켜야 될 열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옆방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이 돼요? 맞은편 방 여자를 겁탈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그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십계명 그 수준이야. 아주 유치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 그 아주 저질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수준이었을까, 저질이었을까? 아주 저질입니다. 왜 저질이 됐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 노예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한 게 아니라 430년을 남의 나라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면 그 당시 40 정도 되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430년이면 몇 세대를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11세대.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할아버지도 노예고 어디까지 올라가? 11세대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 사이에는 뭐가 없어? 법이 없어. 그래서 노예끼리 싸워서 뭐 한 노예가 다른 노예를 뭐요 죽였다고 해도 뭐 누가 고발할 노예도 없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한 60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끌고 출애굽했다.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족속만큼 저질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냐, 왜 계명을 줬냐, 그 이유가 뭐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하여 법을 줬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가 1943년이고 제가 부산에서 7살 되었을 때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때 막 피난민들이 막 부산으로 다 왔어요. 형편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막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때는 자,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핸드폰 놓고 갔는데 잠시 놓고 화장실 갔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은 죄다는 거 알잖아. 그러나 그 당시 6.25 때 상구가 7살이었을 때 그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대박. 대박. 그렇게 형편없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학교 가면 남의 물건 주인 없다고 가져가면 안 되지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었다고. 그러니까 열받으면 어떡해? 쳐서 죽어도 괜찮아. 그 뭐 대수야? 그 자식 까불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저질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첫 걸음마부터 시키는 거야. 살인, 죽이면 안 돼. 도둑질 하면 안 돼. 남의 안에 건드리면 안 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면 그거는 무슨 약속입니까? 그 십계명 약속. 그래서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이라 그러고 그 십계명을 보관한 궤를 무슨 궤라 불렀어? 언약 궤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그 십계명 약속입니다. 그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잘 들어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도적질 남의 거 훔치는 안 훔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었어. 여러분, 남의 물건 주인이 없는데 그 안 훔치는 정도까지 되는 것도 뭐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수준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그래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이제는 뭐예요? 미워하지도 않게 해줄 수 있다.
하는 약속, 그것을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십계명은 언제 언약, 언제 약속? 옛 계명, 옛 약속.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도 뭐요? 않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새 언약을 주노니. 쫙 발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십계명 어긴 일이 없다 라면서 폼 잡는 놈은 어떤 놈이요? 잘났어. 그렇죠. 잘날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이 바로 유대교라. 그거 다 지켰다고. 저희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래요. 그게 얼마나 유치. 그 예수님이 와서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 힘으로는 내가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께서 나를 내 속으로부터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옛날 모세시대는 어떻게 해? 누가, 어? 누가 너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쳐가지고 이빨이 빠지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도 딱 쳐서 이빨 빠지도록 해라. 그 복수해라. 어떤 사람이 너를 몽둥이로 쳐가지고, 눈깔이 튀어나왔거든, 눈이 하나 튀어나왔거든, 너도 뭐요? 그렇게 해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그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버거운 율법이야. 왜?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이빨 한 개만 빼면 속 시원하나? 아니죠. 그 새끼 뭐예요? 반쯤 죽여놔야 속 시원하나. 그래서 복수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당한 만큼만 해라. 얼마나 초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은 모세에게 준 계명은 다 이렇게 초보적인 유치, 그 백성들이 유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질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도 그렇게 초보적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초보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폼 잡는 사람들을 무슨 학문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초등 학문. 너희들이 왜 어떻게 아직도 예수를 만난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이 율법 초등 학문에 매달려 있느냐?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율법의 또는 십계명의 최종 수준, 정점, 최고 율법에서 밑바닥에서 뭐 쫙 올라가면 최고 정점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 무조건적 사랑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 유치한 십계명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율법에 뭐가 되었다? 네, 완성, 끝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거기서
모든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약속이다. 계명이 약속. 약속이라야 돼,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엄마가 아기 보고 명령을 해요. 아기야, 젖 먹어라. 아기는 젖이 뭔지 알아, 몰라. 젖 먹으러 그래봐야 아기가 무슨 재주로 엄마 젖을 빨아? 그래서 애기야 젖 먹어라 라는 말은 애기 보고 젖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애기야 우리 이쁜 애기 내가 지금부터 젖을 먹여줄게 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약속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명령으로 잘못 보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빌다가 볼일다가 하나님 명령을 또 안 지켰네요. 앞으로는 잘 지킬 테니까 혼내지 마세요.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나는 뭐 기도를 상당히 진지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기도로 취급될 수도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제자리 그러고 있지.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위 뭐 돌아온 탕자 얘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흔히 돌아온 탕자 얘기다. 돌아온 탕자 얘기라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탕자가 주인공이 됐어요? 조건적으로 온 탕자가 주인이 됩니다. 왜? 이 자식이 재산 타가지고 뛰쳐나가서 다 탕진했는데 아빠한테 돌아왔어.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봐라, 탕자 회개했잖냐.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거야. 철저히 조건적인 스토리. 과연 그럴까? 아시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구원은 얼마만큼 무조건적인가를 1장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뭐 그러면 당장 이거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조건 있습니까? 없죠? 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데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순간 목자는 뭐예요? 찾았다고 기쁜 거예요. 그런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왜? 본래 자기 건데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서 구원하는 거. 당연해 안 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은전이 10개가 있었다. 10 드라크마다. 하나를 잃었다. 본래 자기 건데 어떻게? 떨어져서 어디 또르르 굴러가서 안 보인다. 찾아 안 찾아. 권위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르르 자 양 한 마리가 도망갔지만 찾으면 어떻게? 신경질 내 안 내? 안 내. 찾았으니까 기뻐. 그런 얘기야. 이 은전도 또르르 굴러서 어디 갔어? 그러면 여자가 뭐요? 가구를 다 치우고 막 불을 등불을 켜고 다 쓸어가면서 구석구석 또 그래서 드디어 뭐요? 찾았어. 왜 찾았어? 왜 찾아요? 내 거니까 또 나에게 귀중한 거니까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고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처럼 주인에게는 그렇게 귀중하고 잃어버리면 반드시 뭐요? 찾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을 만큼 착할까? 내가 구원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그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뭐요?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거꾸로라 이 말, 거꾸로. 거꾸로. 자, 그러면 자 탕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탕자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누가 주인공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누구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은 어디 맞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은 이런 놈이고 또 다른 아들은 이런 놈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두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아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빠는 그저 관심도 없고 당자만 뭐예요? 야, 알게 했네. 야, 그러니까 아빠가 받아줬네. 이렇게 성경을 똥칠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갚아버렸어. 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 아버지는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그 재산을 미리 달라는 둘째 아들한테 혼내지도 않고 뭐예요? 왜 그러니? 아빠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어.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면 나한테 돌아올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미리 주세요. 저는 나가서 살고.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했다? 좋다! 세상에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그것은 이 아빠는 자식의 무엇을 존중하는 아빠다? 선택. 그래, 네가 나하고 살기 싫냐? 그래, 나한테 돌아갈 분깃은 내가 주지. 부디
건강하게 잘 사는. 이런 아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돼, 안 돼? 그만큼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저 다른 나라, 그게 하늘나라거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지를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이 세상이나 하늘나라 뭐가 다르겠어? 맨날 다 조건적인데. 맨날 다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자기 말대로 안 해주면 미워하고 그럴 텐데. 무슨 재미로 거기 가? 거기 가도 뭐예요? 안 걸릴 텐데. 그렇죠? 근데 자꾸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나라를 자꾸 여기하고 똑같은 비슷한 걸로 자꾸 가르치니. 네.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그런데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쫄딱 돈 다 허랑방탕에 다 쓰고 이제 돈도 없어. 이제 그 막 굶어. 그러다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이 이제 쫄쫄 굶어. 자, 굶으니까 그제서야 누구 생각이 났다? 아버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무섬들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왜? 무섬들은 밥을 먹기마다 뭐예요? 충분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줄여서 죽는구나. 아, 보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목표가 뭐예요? 굶어 죽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안 굶어 죽으려면 어떻게 돼? 밥 먹어야 돼. 밥 먹으려면 뭐가 돼야 돼? 밥 먹으려면 아버지에게 뭐가 돼야 돼? 머슴이 돼야 돼. 그 머슴들은 잘 먹는데 나도 가서 뭐예요? 머슴이 돼서 잘 먹고 굶어 죽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첫째 목표가 뭐예요? 안 굶어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한테 머슴이라도 돼가지고. 근데 내가 굶지는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머슴으로 받아줄지, 안 줄지,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왜? 자기가 자기 같은 놈을 자기를 봐도, 자기가 아버지라면 자기를 아버지가 품꾼을 받아 주게 안 주게? 안 주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낼 때 조건적으로 내보냈어요? 무조건적으로 내보냈어? 네 좋을 대로 네가 원한다면 그래. 재산 줄게. 갖고 가. 한국 부모한테 이랬으면 뭐예요? 호적에서 빼버리지 뭐.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이 아버지는 호적에서 빼지를 않는다. 계속 아들이요. 그래도 아들이요. 그런 얘기다 말이야, 이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온 당자 이야기라고 그럴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머슴이 머슴으로 취직해서 밥을 먹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들이 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죠? 그러면 머슴으로 취직을 하려면 아버지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를 설득시키려면 뭐라 해야 돼? 아이고, 큰 죄를 지었다 해야 돼. 이게 회개요? 회개가 아니라 취업 작전이야. 그것도 아들로 다시 받아주세요 하는 작전이 아니고 뭐예요? 머슴으로 받아주세요.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자식이 틀림없이 뭐예요? 배가 고파서 돌아올 줄 알고 있어, 아빠는. 응? 돌아오면 머슴으로 시켜줘야지. 천만에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내가 아들로 받아주면 그때부터 이 자식은 진짜 아들이 되는 거야. 왜? 아빠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와, 우리 아빠는 이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보세요. 죽지 않은 아빠, 나 죽을 때도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 아빠한테 재산 내놓으셔. 그도 죽고. 그래도 뭐요?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어떻게? 머슴? 천만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빠가 어떤 아빠인 줄을 뭐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진짜 아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아,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아빠를 이제는 뭐예요?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절대로 안 떠나고 싶어. 절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탕자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돌아가도 어떻게? 아빠는 결국 돌아왔구나. 머슴 천만에 나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딸이야. 라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지. 네. 행복한 모양이다. 그지? 네. 저렇게 행복하면 유전자 막 켜져. 너무너무 행복해. 네. 그런 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짭니다. 18절.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머슴으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할 것이다. 이러고 이제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봤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뒤부터 분명히 이 아들은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언제쯤 돌아올까? 저 동구밭, 응? 거길 보면서, 아, 오늘도 안 오는구나. 오래 걸릴수록 아버지는 마음이 더 아프지. 왜? 자식이 고생을 바가지로 더 안고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저기 보니까, 거지 하나가 와. 응? 거지가 와. 딱 보니까 아들이야. 여러분. 이 상구 박사가 이 아버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게? 하인들 부른다. 여봐라! 네! 주인님. 문 걸어 잠가라. 내 둘째 놈이 지금 돌아오는데, 그 놈이 돌아오면 가문의, 뭐요? 가문의 수치다. 절대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게? 자, 뭐야?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어떻게 여겨? 불쌍해 여겨. 캬, 자식,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불쌍해. 자식이 돈, 재산 가지고 나가더니,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이 가문의 수치, 어? 그런 생각은 없어. 아무런 조건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 아들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 사랑이 있을 때는 불쌍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노인이 달려가, 그랬어요. 달려가. 응? 달려가. 그때는 노인이 절대 달리면 안 돼요. 달려가서. 무조건 하고 뭐 해요? 목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 아빠 그랬으면, 달려가기까지는 하겠지 아마. 그것도 힘들어, 사실은. 달려가는 정도로 사랑을 하겠지. 그럼 딱 앞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겠느냐? 지금부터 뭐예요? 회개를 해라. 무릎 꿇고 회개를 해라. 내가 회개를 들어보고 너를 머슴으로 삼든지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도로 쫓아내든지.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네.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준비해온 취업 작전을 발표할 수도, 할 기회도 없어.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그 더럽고 냄새 나는, 응? 흉년이 들었으니까 물이 어딨어? 샤워도 못 하고. 그래서 무조건 입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아들이 아버지 그 사랑을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목을 무조건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해온 대사를 웹니다. 그거를 회개했다고요? 정말 좀 이거 아니야. 대사를 웹. 그래서 준비해온 대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있나이다. 라고 아직도 끝맺음을 안 했어. 끝맺음은 뭐요?
나를 머슴으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임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 뭐요? 하나. 하나. 이건 뭐요? 상관없다. 그거는 들으나 마나.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그래. 그래. 그걸 어떻게 해달란 말이냐. 얘기해봐. 이러지 뭐요? 않고 그렇게 씨부려 대지만.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하나,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표현은 제일 좋은 옷에다가 가락지에다가 신을 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좋은 옷, 신발, 가락지, 반지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거예요? 응? 신분이야, 신분. 응? 그중에 제일 좋은, 중요한 게 뭐예요? 반지야.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그 가문의 아들이구나. 네? 아들 아니면 반지 못 껴.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뭐요? 받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아들이야? 그래 버려. 박수. 예. 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도저히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그거를 감당치 못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락지 일단 끼워버려. 가락지 일단 끼우면 그게 뭐예요? 아들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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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그러니 기뻐 안 기뻐? 감사가 넘쳐 안 넘쳐? 이제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아들이 될까 안 될까? 되지요, 물론. 네, 되지요.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이 세상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하늘 얘기. 이 세상에는 이런 얘기, 웃기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이 조건적 세상에서 말이 되도록 우리는 해석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까 이제 질문한 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회개를 해도 무선적으로 회개할 작전을 세웠어. 조건적으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될 자격은 없고 머슴밖에 될 자격이 없으니 머슴으로 삼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죄인은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한테 조건적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질문을 하실 때 박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된 것만도 큰 발전이다 이 말이야. 정말. 뉴스타트 와가지고 좀 공부했는데 그것도 뭐요? 못 깨달으면 이거 아직도 계속 강의 시간에는 아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박수 치고 해놓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여전히 조건적인 하나님. 그렇게 되면 발작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잔치 열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왔어.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잔치를 하냐? 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잔치를 지금 열었습니다. 큰아를 어떻게 하냐? 큰아를 뭐라 그래? 아니 그 새끼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왜 해?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때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는 나쁜 놈이 아니라 나에게는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만큼 나는 기쁘다. 과거에 잘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 자식이 내 아들로서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나는 펄쩍펄쩍 뛰고 싶다. 그리고 큰 아들한테 뭐라 그래? 너도 같이 기뻐하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큰 아들은 나는 뭐가 안 된다. 과연 큰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네 거야. 그러니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너희 동생, 내 아들 돌아왔잖아.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 뭐라 그래요? 열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극명한 하늘과 이 세상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 대조를 성경은 자꾸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 대조를 못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보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 제 성경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이 성경을 배우고 계시면 자꾸 그 대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서서히 사라지고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뚜렷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생명으로 너희의 꺼진 유전자를 켜서 너희를 치유해 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